자, 안녕하세요. 이현 코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치님 뭐 어떤 그립을 쓰고 계시고 어떻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두께를 스펀지를 뭐 감으세요? 그런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몇 번을 감고 이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우선은 제가 미리 반창고를 감아놨어요. 뭐 안 감는 분도 계시지만은 한번 감고 쓰신 분은 이거 없으면 또 불안해서 못 쓰세요. 지금부터 제가 그립 감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이 좀 두껍기도 하고 좀 긴 편이기도 해서 이게 스펀지 감는 뭐 몇 번 감고 이거 좀 달라요. 좀 자기가 손이 뭐 이게 길이가 좀 짧다? 그리고 손이 좀 작다 그러면은 이 스펀지를 한 번만 감으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두 번 감거든요. 자, 먼저 끝에를 위에를 한번 감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그래서 스펀지 감을 때도 약간 우리 고무 그립 감는 듯이 조금씩만 물리게끔 해서 쭉 감고 그리고 이제 다시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왕복 한 번이죠.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한번 올라오고 다시 위에서 밑으로. 네, 저는 딱 이 정도 제일 적당해요.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왔다가 한번 감아준 정도. 다울그립. 그리고 이제 그립을 뭐 바로 감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한번 털면은 이게 잔해라고 그러나? 이게 털이 많이 나오거든요. 타워그립 보시면 아마 이 결이 지금 보통 뭐 밑으로 내려와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는 거를 올렸을 때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뜯으시면 돼요. 근데 이쪽 반대쪽 보면은 이게 이제 올라와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올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을 말고 네, 올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아닌 네,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올을 잡고 뜯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올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부터 위에서 감는 저는 그렇게 감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한번 감고 그대로 이제 여기 끝에 최대한 요 끝에서 이게 타월 지금 여기 그립과 그립 사이가 여기 공간이 안 물리고 그냥 서로 그냥 이 겹치지 않게끔만 이렇게 지금 보이시면은 서로 안 물리게끔 고무 그립은 이제 이렇게 서로 조금씩 물리고 물려서 이렇게 감으시잖아요. 근데 타월 그립은 물리지 않고 서로 따닥따닥 잘 붙여서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위에 한 여기 라켓 보면은 그립 위에 여기 삼각형 보이는 데 있죠? 여기 삼각형인 데까지만 덮어주고 그리고 뭐 기미라는 그냥 뜯으면 뜯겨져요. 뜯으면 뜯겨지니까 뭐 제가 비정상이 아니고 뜯으면 뜯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 정도만 올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그립이 보시면은 이 결이 다 밑으로 내려와 있을 거예요. 결이 지금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쪽 내려와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올을 딱 한번 올려주세요. 그냥 손톱으로 그냥 손으로든 이렇게 그냥 한번 올려주세요. 근데 이게 올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파우더를 묻히게 되면은 이게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 대부분 다 파우더를 사용하시는데 결이 내려간 상태에서 하면 그냥 이대로 죽어버려요. 그 그립을 지었을 때 느낌도 좀 미끌미끌하고 이게 파우더가 안 먹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올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올이 내려와 있으니까 올려주시고 혹시나 자기가 그립을 맸는데 뭐 어떤 분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냥 반대로 맞으시면 돼요. 어떻게 그립을 맸냐에 따라서 왼손으로 탯마를 잡고 이게 그립 위에 처음에는 좀 많이 묻혀서 이제 이렇게 골고루 그래서 이제 위로 지금 이렇게 톱마를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굳어서 좀 그립을 지었을 때 좀 딱 좀 감기는 느낌 나거든요. 네, 이렇게 좀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결대로. 네, 저는 타월 그립을 이렇게 감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뭐 제 와이프도 오고 병원에 계신 의료진 분들 제 와이프가 간호사인데 항상 병원에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좀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 애 아빠 됩니다. 그거 와이프가 지금 임신인 상태인데 병원에서 출한 것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자,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